안녕하세요. K사존 좌석씨입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케이스는 바로 기가바이트의 XC300W ATX 미들타워 케이스입니다. 기가바이트는 메인보드랑 그래픽카드 만드는 회사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기가바이트는 예전부터 케이스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스마트폰까지 말이죠. 문제는 기가바이트의 그래픽카드와 메인보드를 제외한 다른 제품들은 크게 임팩트를 가져다 준 제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품은 조금 다른데요. 기존 그래픽카드로 쌓은 이미지인 익스트림 게이밍 시리즈를 본 케이스에 적용하여 프리미엄 이미지를 형성한 동시에 게이밍 라인업의 컨셉에 맞춰 화려한 LED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케이스뿐만 아니라 CPU 쿨러, 파워 서플라이, 그리고 게이밍 체어까지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시스템은 익스트림 게이밍 시리즈 제품들을 모두 한꺼번에 모아 조립한 게이밍 시스템입니다. 먼저 기가바이트의 XC300W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크기는 ATX 미들타워로 측면엔 사이드 패널이 있어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상당히 단조로울 디자인이 될 수 있지만 기가바이트는 정면 패널의 상, 하단부에 은색으로 포인트를 주어 멋을 더했습니다. 중앙 하단에 익스트림 게이밍 도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부는 상당히 심플한 편입니다. 외관과 동일하게 검정색 도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쿨링팬의 경우 전면에 3개, 상단에 2개, 그리고 하단에 1개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하드베이는 하단 파워 서플라이 커버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저 카드를 사용하면 그래픽 카드를 가로로 세워 설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정리면 하단엔 하드디스크 2개를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왼쪽에 2.5인치 SSD 2개를 장착할 수 있는 트레이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총 4개의 드라이브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 크기에 4개의 드라이브를 장착할 수 있는 건 뭐 충분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파워 서플라이 커버를 조금 더 활용하면 더 많은 SSD를 장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게 말해 예를 들어서 파워 서플라이 커버 위에 2.5인치 SSD용 스크류 홀이 있었다면 조금 더 많은 SSD를 장착할 수 있었겠죠. 물론 이 케이스가 개선이 된다면 이 점은 꼭 추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립이 끝난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 조합은 인텔 코어 i5 프로세서,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GTX 1070 익스트림으로 브랜드와 맞게 익스트림한 게이밍을 즐길 수 있는 조합이죠. CPU 쿨러는 익스트림 게이밍 시리즈의 XTC700입니다. 공랭 쿨러로 기본적으로 두 개의 PWM 4핀 쿨링팬이 탑재되어 있고 구리 재질의 히트파이프가 직결로 CPU의 표면과 닿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GTX 1070 익스트림 게이밍입니다. 이는 기가바이트의 GTX 1070 그래픽카드 중 최상위에 속하는 그래픽카드로 높은 성능을 자랑한 동시에 화려한 외관을 갖췄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워서플라이는 익스트림 게이밍 시리즈의 XP1200M입니다. 아무래도 익스트림 게이밍 시리즈의 최고의 장점은 RGB LED 백라이트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모든 제품을 한꺼번에 제어할 수 있는 익스트림 엔진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기가바이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첫 화면에선 시스템에 장착된 모든 익스트림 게이밍 제품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품 이미지를 누르면 LED 설정창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고정, 숨쉬기, 사이클링 모드를 지원합니다. 거기에 밝기, 속도, 그리고 RGB 색상값을 설정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확한 색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품마다 각각의 LED 효과를 부여할 수 있지만 모든 제품들을 동기화하여 설정값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소프트웨어의 외형은 제 취향은 아니지만 기능성 면에선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그리고 익스트림 게이밍 시리즈의 제품들의 조합 역시 상당히 환상적입니다. 브랜드가 보여주고 있는 게이밍 컨셉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LED 튜닝 효과로 인해 각 제품마다의 시너지 효과가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제품마다 성능과 튜닝 효과가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사용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K사존 다섯시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그리고 옆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K사존의 영상을 좀 더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